네, 안녕하세요.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랜선 입학회 설명회 진행을 맡은 교사 정성일. 학생 김지윤입니다. 자,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자, 세부 목차를 보시기 전에 목차의 구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라고 하면 잘 알고 계시는 학생,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 우리 학교가 어떠한 학교인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학교 전반적인 소개를 목차에 넣어봤고요. 그 다음 후반부에는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학교는 2020학년도 신입생을 얼마나 선발하고 선발 전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김지훈 학생이 세부 목차를 설명해 주세요. 네. 첫 번째는 영종국제물류고는 이라는 주제로 학교 위치 및 학과 소개를. 두 번째, 취업에 관하여 취업률 및 취업처를. 세 번째, 다양한 연극물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다른 특성화고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연극물은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영종국제물류고의 줄임말입니다. 네 번째, 갓 연극물인 이유의 영종국제물류고 학생들이 학교를 좋아하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 위치입니다. 자, 우리 학교는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이름답게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종도의 특징을 보시면 바로 첫 번째 줄에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에 수많은 물류업체와 간세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매년 물류업체와 간세업체에서 취업처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물류기업과 간세기업 취업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영종도 밖에 사는 학생들은 등하교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영종도라는 지역의 특색답게 등하교가 많이 어려우면 어쩌나라는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는요, 총 6대의 통합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자, 이 통합버스의 이점을 살펴보시면 이 통합버스는요, 인천 전역에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들 집 앞으로 노선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하루 왕복비 1,200원으로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김지훈 학생이 통합버스 노선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앞서 말했듯이 인천 전역 통합버스 6대가 운영됩니다. 노선도를 보시면 1코스 박촌방면, 2코스 부평방면, 6코스 구월방면까지 버스가 운행됩니다. 이 노선도는 입학하시면 여러분에게 맞는 노선으로 변경된 예정이기에 이점꼭 참고해 주세요. 네, 그 다음은 학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과로는 국제물류과입니다. 그래서 김지훈 학생이 국제물류과에 대해 소개를 해줄 텐데요. 그 전에 오른쪽을 보시면 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소개를 먼저 한 후에 김지훈 학생이 국제물류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1971년 영종 상업고등학교로 설립이 되었고, 2005년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인천 유일의 남녀공학 물류분화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학생 현황은 학년당 3학급씩 총 9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제물류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국제물류과에 입학을 하시게 된다면, 국제물류 전문 이론 및 실무와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춤으로써 글로벌 국제 물류 인재로 육성됩니다. 취업 분야로는 공기업 및 공무원, 금융권, 물류업체 등 취업이 가능합니다. 관련 자격증으로는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은행텔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학과로 국제관세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국제관세과는 2020년도에 새롭게 개설되는 학과입니다. 자,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매년 신입생 입학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힘입어 교육부 재구조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관세과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서 접수 때부터는 바로 지원이 가능한 학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이번 신입생 모집 때부터는 방금 앞에서 소개해드린 국제물류과와
지금 앞으로 소개해드릴 국제 간색과 두 개 과로 나누어서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드리면 국제 간색과의 개설로 인해서 우리 학교는 인천 유일의 남녀공학 물류관세 특성화 고등학교로 새롭게 탈바꿈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간색과에 입학하시게 되면 수출입 통관 업무, 국제무역 실무를 학습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국제간세 인재로 육성이 됩니다. 그리고 취업 분야로는요, 공기업 및 공무원, 금융권, 대기업, 관세업체 등의 취업이 가능하고요. 관련 자격증으로는 원산지 관리사, 무역영어, 은행텔러, 한국사 능력 검정 등 다양한 자격증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국제물류과와 국제관세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에 국제물류과를 오고 싶은 학생들은 국제물류 실무를 배우고 싶다 하면 국제물류과에 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제물류과는 국제물류 실무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그리고 국제관세과는 수출입 통관 업무에 관심 있는 학생이 지원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취업률 및 취업처입니다. 자, 우리 학교의 최대 강점은 바로 취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잘 봐주시면 됩니다. 네, 밑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졸업생 기준으로 2020년 취업 74.1%, 2021년 취업 57.9%로 3년간 취업률 약 60%에 육박합니다. 참고로 올해 10월 현재 취업률은 57%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 학교는요, 인천 특성화고 취업률 최우수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는 학교입니다. 네, 선생님, 취업률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률의 질도 중요하지 않나요? 네, 지금 김지훈 학생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요. 물론 취업률도 높은 것이 중요하겠지만 과연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취업의 질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통해서 지금 현재 졸업생들이 어느 직업군에 취업에 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화면을 보시면 지금 명수로 되어 있는데 퍼센트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공무원과 금융업, 공기업이 9.3%가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물류 대기업은 보통 아시다시피 CJ대한통운, DLGL, GS를 뜻하는데 24%의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강소기업은요, 21.3%, 그리고 관세업 및 일반 기업은요, 45.4%의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어디 기업에 지금 현재 졸업생들이 취업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맨 위를 보시면요, 먼저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최근에 5명이 취업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금융업을 보시면 한국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있고, 그리고 공기업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립 공항공단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 대기업에는 CJ대한통운, DLGL코리아,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관세업, 맨 오른쪽으로 보면 일반 기업 등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다양한 연극물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저희 학교는 다양한 교내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무역영어 경진대회, 회계경진대회, 롤모델 발표대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색다른 내용의 자소서 첨삭 기회와 상금,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자, 우리 학교는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나라로 탐방이 가능한데요. 자, 우리 학교가 대표적으로 탐방한 나라를 보면 왼쪽부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상하이 등이 있습니다. 지금 날짜를 보시면 2019년까지만 되어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이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년부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또한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CJ대한통운부터 범한판도스까지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김지훈 학생은 이 수많은 는 지금 장학금이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 장학금인데 이 장학금 중에 혹시 혜택을 받은 장학금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CJ대한통운과 범한판도스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혹시 CJ대한통운 장학금은 어떠한 학생들이 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저희 학교는 2학년 말에 CJ대한통운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저는 당당히 2학년 말에 합격하여 취업도 하고 장학금도 받습니다. 아, 그럼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2학년 때부터 대기업에 취업이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김주은 학생처럼 2학년 때 취업뿐만 아니라 장학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꼭 많은 혜택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무역영어반, NCS 수리반, 중국어 회화반 등까지 다양한 방과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놀라지 마세요. 이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 수강입니다. 또한 교재도 무료로 지원됩니다. 1인당 두 강좌씩 선택이 가능하고 주 4회 실시합니다. 더 나아가 자격증뿐만 아니라 기업 공채반, 농구반, 탁구반, 배드민턴반까지 정말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주제입니다. 갓 영국물인 이유, 즉 영종 국제 물류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입니다. 바로 교복인데요. 아, 이 교복 때문에 나는 이 학교를 선택했다는 말이 있을 만큼 학창 시절에 교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교복에 대해서 김주은 학생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복입니다. 네, 첫 번째 하복입니다. 왼쪽에는 하복 풀세트, 가운데에는 생활복과 교복, 마지막에는 깔끔한 체육복입니다. 두 번째는 동복입니다. 왼쪽에는 니트 조끼와 가디건으로 코디할 수 있고 가운데에는 깔끔한 정장 조끼와 마이, 마지막에는 체육복 디자인입니다. 자, 제가 봐도 정말 교복이 세련되어 있는데요. 그 김주은 학생은 이 하복과 동복 중에 어느 것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예쁜 가디건 때문에 동복을 더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수업 시간에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휴대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휴대폰을 이용한 다양한 수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학생증 겸용 스쿨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하시게 되시면 이 카드를 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이 카드 하나만 있으면 체크카드 기능, 버스카드 기능, 도서 제출 기능 등 한 번에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갓 영국물인 이후 세 번째는 사진에 잘 나와 있듯이 급식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까지 급식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 마지막 이유 네 번째입니다. 자, 명예의 전당입니다. 자,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면 오른쪽 보시면 자격증, 학업 성적, 봉사활동, 특기적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네 부분에서 각 항목별로 학년당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학생에게는요, 증서뿐만 아니라 무려 30만 원 상당의 장학금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김주은 학생은 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1학년 때 자격증 부분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럼 1학년은 보통 몇 개 정도 취득을 해야 이 부분에서 수상을 할 수가 있나요? 5개에서 6개 정도 취득해야 합니다. 네,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6개를 취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김주은 학생처럼 만약에 내가 자격증 부문에서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시면 스펙도 쌓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순서인데요. 바로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입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은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먼저 모집 인원인데요. 김주은 학생이 모집 인원을 설명해 주세요. 모집 인원으로는 국제물류과, 국제관세과 각 43명의 남녀 학생으로 총 86명을 선발합니다. 전형으로는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특별전형에는 물류끊기 전형 50명, 지역인재 전형 18명, 일반전형에는 18명을 선발합니다. 자, 제가 그 김주은 학생이 말한 내용을 조금 더 부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번 연도부터는요, 국제물류과와 국제관세과 두 개 학과로 나누어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각 학급이 두 개 학급으로 총 네 학급이고요. 가운데 보시면 특별 전형에는 물류 끊기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물류 끊기가 50명을 선발하는데 과가 두 개인 관계로 2로 나누어서 25명씩, 그리고 지역 인재는 9명씩, 일반 전형은 9명씩, 총 과마다 43명,
총 86명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가운데 보시면 특별 전형이 무려 80%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요, 특히 이 선발 전형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특별 전형에 안타깝게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바로 일반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 하면 또 합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 전형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특별 전형의 물류 끊기와 지역 인재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네,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 전형에는요, 전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물류 끊기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물류 끊기 전형은요, 인천광역시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성적에 크게 구애 없이 물류와 관세에 대해 꿈과 끼가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출석 30%, 교과 성적 55%, 행동 발달 5%, 자율, 동아리, 진로, 봉사 총 5%씩 하여서 여러 분야를 통해서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인재인데요. 자, 지역 인재는 앞서 말했듯이 인천 광역시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이면서 영종도, 즉 영종 용유 지역 중학교 졸업 예정자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출석 30%와 교과 성적 70%로 인해서 선발이 되고요. 원서 접수 꼭 기억해 주세요. 11월 29일 월요일이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2일 목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네, 선생님. 영종도에 거주하는 학생은 지역 인재 전형뿐만 아니라 물류 끊기 전형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자, 영종도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은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뿐만 아니라 물류 끊기 전형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금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영종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지역 인재 전형이 좀 더 많이 유리하니 이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준 학생이 마지막으로 일반 전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일반 전형은 중학교 석찬 백분율 순위에 의해 선발됩니다. 원서 접수는 12월 3일 금요일, 합격자 발표는 1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자, 지금 실시되고 있는 랜선 입학 설명회가 온라인이다 보니 아직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요, 입학 설명회를 오프라인으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시는요, 2021년 11월 6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하고요. 장소는 추후에 중학교로 자세하게 공문으로 안내될 예정인데요. 현재 예정대로는 운서역 인근에 있는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 문구인데요. 우리 김준 학생이 힘차게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의 꿈과 희망, 미래가 있는 학교, 영종국제물류고와 함께하세요. 자, 우리 김지훈 학생이 지금 말한 문구대로 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 꼭 우리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에 원서 지원을 하셔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